인연이라건 말이요.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아풀이요. 질기대 질기는 끈아풀이란 말이요. 일단 인연이 한번 맺어지면은 그 끈을 잘라버리기 어려운 거요. 아니, 잘라버린다고 해도 머릿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영 지워지지 않는 일이요. 아니, 상훈형님이 저보다 뭘 얼마나 더 잘한다고 그런 소리 하세요? 에이, 자네 좀 며칠 동안 제정신 아니야. 그러니까 양주장이 뭐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지. 매상도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조금씩 떨어진다며. 아, 제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참견하지 마세요. 아, 장사님! 저 그 녀석 초팽이 때문에요. 온실에서도 야생아들이 아우성입니다.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그러게 말이야. 온실 야생아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? 아니, 이제 이장님하고 아주머니가 그 초팽이한테만 매달리니까요. 아, 화원이네 차인이 소홀할 수밖에요. 저 그러니까요. 장사장님이 빨리 결정을 하셔서 초팽이를 맡으시던가, 아니면은 저 딴 데로 보내던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안 그래요, 형님? 맞아.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요. 그야하고 난 아무 상관없어요. 아, 저 형이 맡으셨으니까 말없이 잘 하셔야죠. 에이, 회장. 아유, 여치만 꼴이 이게 뭐야? 아, 이게 뭔 난장판이? 아이고, 참 이게. 아니, 그러니까 저 아무리 바빠도 짬을 좀 내서 그 화원 일을 좀 거들어줘야지. 화원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. 제가 지금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요. 집안 꼴은 이게 또 뭐야? 어? 집안 있으면 청소로 돼야 될 거 아니야? 아유, 애 보러라고 정신 없는데 청소를 어떻게 해요? 응? 아이고, 정말. 초팽이 그 녀석이 오늘은 동생 밖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울고불고 때를 쓰지 뭐예요, 글쎄. 뭐? 아니, 초팽이를 왜 천안 방에다 둬? 그럼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냐? 어차피 눈 감고 아웅 하는 건 다 아는데요, 뭐. 당신이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? 동생 마음은 요지부터 꼼짝을 안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초팽이를 돌봐야 하냐고요. 동생이 그러니까 올케가지 본체만체 초팽이는 안중에도 없어요. 아이고, 참,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. 아이고, 그려.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. 내가 이 괜한 짓을 한 것 같아. 에이, 참. 저는 힘들어서 더 못 봐요. 세댁한테 도로 맡길래요. 아이, 사람아. 그래도 며칠만 좀 있어봐. 우리가 맡겠다고 데려왔는데 이제 와서 돌려보내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. 내가 뭐야. 아이, 자영 집에 계셨어요? 아니, 이게 초평이는 한번 안아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건 뭐하러 사와. 아이, 자영이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셨잖아요. 집사람 어딨어요? 무슨 소리야? 지금 운행하고 있잖아. 아, 요 앞에 택시 세워져 있던데요? 그러지 말고 아주 맡아 제대로 길러. 아유, 차남도 한번 알아봐. 어차피 차남하고 인연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? 응? 여보, 잠깐만요. 아이고, 미안하다. 여보, 저 역시 당신이 억지로 초평이를 마셔드리는 건 싫어요. 한 점의 거리낌이나 찜찜함이 있어선 안 되죠. 그건 두고두고 우리 초평이한테도 불행한 일이고요. 우리 초평이요? 제가 실수했나요? 아, 참, 무슨 놈의 눈이 이렇게 감들나게 내려. 인정 없는 사람한테 뿌리는 싸랑눈이잖아요. 대충 입양해서 키워보지.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몰라? 요즘 당사장님 집에서 매일 점심 드시던데요. 어쩌면요, 그 은근히 초평이 얼굴 보려고 그러시는지도 몰라요. 예, 세아가, 그 초평이 임원돼서 뭐 다른 연락 없냐? 아까 낮에 잠깐 만났었는데요. 양부모 희망하시는 분 오늘 만난다고 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? 초평이는 결국 그 집으로 가는 거야? 예, 얼른 양부모 찾는 게 초평이한테도 좋겠죠. 끝내 우리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네요. 잘 됐어. 장사장 그 사람 입양할 자격도 없는 무조건 사람이야. 여보, 숙모 전화다.
여보세요? 어, 예, 윤경 언니. 어떻게 됐어요? 만나보셨어요? 아, 그래요. 결국 그렇게 됐네요. 네. 네, 잘 알았습니다, 언니. 아, 참. 그 녀석 참도 없어. 내일 연락해서 데려가도록 해야겠어. 아,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아기인데 그렇게까지 보내실 건 없잖아요. 여보. 아, 나도 이제 몰라. 입양을 하든 보내든 알아서 해. 아, 누님. 아, 그렇다고 누님까지 나오시면 어떡해요? 아, 걱정되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동생이 달래던가 해. 시끄러우면 귀 막고 있던가. 난 벌써 일주일 넘게 시달렸어. 아이고, 정말. 아니, 드디어 아버지 작전이 먹혀졌네요. 네? 조용히 해, 녀석. 아버지, 머리 정말 좋으세요. 야, 덕대게 애간장 다 놓고 고생한 사람은 나다. 주평아, 왜 이렇게 울었어? 울면 바보예요? 여보, 당신이 한번 안아볼래요? 아니에요, 그냥 당신이 안고 있어요. 이장님, 저 왔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아니, 새댁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? 예, 저 이제 초평이 데리고 가야죠. 에? 아이고, 잘 생각했어. 아이고. 어, 그래, 새댁. 아유, 초평아. 진희 씨. 예. 재수 씨,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저, 입양하실 분이 나타나셨대요. 이제 초평이도 부모가 생겼어요. 누군데? 뭐 하시는 분인데? 아이, 저... 광해원에 사시는 분이시래요. 5학년 다니는 딸아이 부모님이신데요. 아들을 바라다가 계속 유산이 되셔서 입양을 선택하셨대요. 아이고, 결국에는 데려갈 남의 자식을 왜 데려왔어요? 새댁, 그럼 오늘 당장 가는 거 아니잖아. 오늘 밤만 자고 가면 안 될까? 그렇게요. 아이, 저기 근데 초평이 이모님이 지금 저희 집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. 초평아, 일로 와. 어이구, 어이구. 초평아, 인사드려야지.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저 초평이 거야. 아니, 이거 제가 갖다 드릴게요. 아니, 저 그러면 이걸 제가 들을게요. 초평이, 아니, 방울어머니께서 애를 안으세요. 그래? 어이구, 초평아. 그래, 어이구, 어이구, 가자. 초평아. 너 어디 가서든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. 동생, 대문 밖까지만이라도 따라 나가봐. 응? 그때 저거 보세요. 결국 데려가잖아요. 처남이 입양을 안 시켜주니까 데려간 건 당연하지 뭘 그래. 그 초평이 임보로선 빨리 새 부모를 찾아주고 싶지 않겠어?